정말 이 원자력 하나 안 한다 해가 우리 음식 경제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잘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수소 실증 단지다. 우리가 탈원전 되면서 원자력이 이제 갑자기 안해지면서 우리 공황 상태를 한 7개월 정도 거의 1년 가까이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는 게, 야, 우리가 이렇게 원자력에 의존돼서 살았구나. 정말 이 원자력 하나 안 한다 해가 우리 음식 경제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미래에 그러면은 원자력이 앞으로 없어지는데 차츰차츰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게 그때 3, 4호기 안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첫 번째 이제 생각이, 자연이 우리가 보존이 잘 돼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돈 안 들이고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국립공원이다. 창안을 그린 거죠. 우리가 자연이 보존 잘 돼 있으니까 그럼 사람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자연을 이용해서 돈 하나 안 들이고 우리가 먹고 살 이런 국립공원, 그다음 이 자연의 정원, 이런 자연 생태 힐링 뭐 이런 쪽에가 이제 자연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길이어서 그걸 하나를 생각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미 있는 원자력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러면은 이건 앞으로 전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땅이 쌓고 땅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기가 우리는 충분하게 남는 전기가 있으니까 이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수소 실증 단지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생각을 하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타진을 해봐야 되니까요. 진행을 하다 보니 아마 선진국이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이미 아마 진행하고 있고 상당히 나가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제 5메가와트급 이런 건 실제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기 시설이 있고, 아,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나라 그 이 재능이고 인력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이 진행되어 있고, 이제 예타 신청을 올 5월 달에 이제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변화고, 그 다음에 원자력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하나 가지고 가니까 이건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 경제적으로도 또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인구도 한 2만 명 정도 는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사업이다. 우린 땅이 있고 전기가 있고 물이 있고 하니까, 물은 바다 담수를 해가지고 분리해서 쓰는 걸로 그래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도연할 때 이제 그 동해 이 해양 기지를 세우는데 왕돌초에다 해라. 왕돌초가 있는데 왜 독도에다 하려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군수 돼서 그 얘기를 다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수부에 가서 우리 해양 동해 해양 기지 그 계획이 있나 이렇게 아직도 그대로 답보된 상태로 있다 이거야. 그럼 이 예산은 가능하냐 이렇게, 오 가능하다. 그렇게 왕돌초 그게 가능하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450억에 이제 50억을 받아가 지금 지질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세울 건지 위치를 탐방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양 기지가 세면은 해양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중 글라이더도 밑에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수중 글라이더도 해야 되고, 여기에 뭐 여러 관련된 이제 관측망도 구축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동에 심해 연구센터를 이제 그러 되면은 여기가 해양 중심 울진군이 된다. 예, 이거는 시작을 우리가 이제 하면 앞으로 한 20년, 15년 지나면은 여기 해양 연구 단지, 그런 해양 대학원도 들어올 거고, 포스트 대학원도 들어올 거고, 연구 시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수소 연구 시설, 해양 연구 시설, 이제 이것이 모양이 갖춰져 간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이외에 이제 그게 이제 미래 먹거리고, 그다음에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힐링하고 하는 거는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들을 많이 해놨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은 시설들을 연결해서 관광 상품화하자. 소프트웨어적인 걸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었어. 그럼 이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그다음 관광객이 오면서 편의 시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대해서 이제 이용해서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오면 자야 되고.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는 어차피 우리 체육시설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맨날 놀릴 수는 없고. 이 인프라를 우리가 스포츠 대회를 유치를 하자. 예, 그래서 도체 유치도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23년, 뭐 21년도 하다가 이제 23년도로 됐습니다만 23년도 도체도 유치되고, 그 다음에 각종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치를 하고, 이제 올 6월 달이면은 마리나가 완지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관광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골프장도 그렇고 해양 케이블도 그렇고 왕피천,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자.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시설을 우리가 수입을 우리가 군에서 가져와서 다시 그 국민들한테 써야지.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요. 재단이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그 중앙에서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고, 우리 이제 조례 만들어서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은 내년 한 7, 8월 되면은 재단이 창립됩니다. 창립되는데, 그래 해서 이제 이 뭐 성유굴부터 해서 케이블카 이런 거 다 거기다가 이제 관광재단에다 넣어서 수입이 챙기고, 직원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울지 군민들의 수입을 높여서 직접 군민들한테 이제 돌려주는 이제 이런 시술도 제가 지금 이제 진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관광이고 앞으로 미래 뭐 끓이고 이게 사람이 일하는 거고 사람은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이걸 좀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 되면은 우리 군이 그래도 뭐 좀 안정적인 그런 게 안 되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